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효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부모의 사랑받기를 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부모의 마음에 맞는 일을 또 그 행동을 할 때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곁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속썩이는 것이고 그게 효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이중성과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이중성, 이중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이중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러 왔다 하셨고 또 어디서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도 베푸시지만은 징계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도 예비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면에 또한 지옥도 예비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도 예비하셨지만은 영원한 형벌에 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떤 때는 검을 준다고 하고 징계도 주고 심판도 있고 아예 하나님은 이중적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향하여 미사일을 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의 연속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있을 때에 자녀 한두 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서 쓰는 것을 보고 그 칼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은 아이를 위하여 칼을 주겠어요? 그에 대해서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설득하다가 그래도 때를 부리면은 야단을 치고 때려서라도 그를 그에게 해롭지 않도록 징계를 주는 것은 그거는 사랑의 연속이지 그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의 연속이에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징계는 다 있는 거다. 자녀들에게는 다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병원에서 이건 먹지 마시오, 저건 먹지 마시오, 저건 먹지 마시오. 의사가 그 사람이 뭐가 미워서 먹지 말라 하겠어요. 미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해가 되니까 그건 먹지 마시오, 먹지 마시오. 차라리 그걸 그렇게 먹지 말라고 저지해주고 알려주는 게 낫지 아, 이분은 다 먹으라고 하시오 하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생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눈 안에 없고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 할 필요도 없고 징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고 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징계도 가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매질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이러한 양면성이지 절대로 이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축복이 절대
뜻대로 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는 하시되 죄에 대하여 허용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와 같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러네 저러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죄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소중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소중하지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에스겔서에 말씀하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아,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의롭다라고 말했다 하자. 그러나 내가 그 의를 믿고 악을 행하면 그 의가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너는 죄악 중에 죽으리라. 악이나 나는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했다 하자. 그러나 그가 그 악에서 돌이켜 의의를 행하면 그런 악인 중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 의로 인하여 그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에 대하여 소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 기쁘지만 만약에 그건 믿고 하나님을 떠나 의의를 행치 아니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징계도 베푸시고 그에 대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그 능력과 은혜대로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면제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아무런 사고 없이 주 앞에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대신해주고 어머니가 대신해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는 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인간이 못하는 건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대하여 순종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허용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봐라. 그에 대하여 격려하고 응원해주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부모의 마음같이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면제케도 하세요. 그러나 성경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극복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름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고 성경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항해하고 그쪽을 향하여 배를 몰고 나갈 때에 맑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비 오는 날도 있고 때로는 눈도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온다는 것. 이런 풍랑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것이지 제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기와 그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풍랑이 올 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키 밑에도 붙여보고 별걸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더 극심하고 더 올라가 버리면 아무런 그에 대하여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명에 맡기기도 하고 운에 점쳐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을 건져낼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8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8은 돌려도 8이요. 그래서 8자는 못 고친대요. 돌려놔도 8이 되고 뒤로 돌려도 8이고 그냥 8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이라고 하는 걸 하나 둔 거는 평범할 수 있어요. 두 개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넘버가 88 들어간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 개 들어갔다 하면요, 그 사람 옆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8888 네 개가 됐다면요, 그 사람은 아마 제일 높은 사람이든지 그렇게 할 정도로 팔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팔을 너무나 신봉하는데 그 팔이 고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도 8이 되고요, 2도 8이 되고요, 3도 8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재수가 좋은 어떤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가서 고기도 잡고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가운데에 한 번은 풍랑을 만났는데 일주일을 만났대요. 자, 그치겠지, 그만두겠지, 풍랑이 멎겠지, 그렇게 희망 갖고 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풍랑이 있으니까 그거와 싸우더라고. 그저 토하고 뭐하고 타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 가운데 시달려 있는 가운데에 처음으로 들은 풍월이 있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신기하게 바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할 수 없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나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진짜 다시 원양어선을 안 타도록 직책을 바꿔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신기하게 또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난 내가 배 타고 멀리 나가서 지금 뭐를 하겠습니까? 좋은 신부감을 줘서 장가 들게 하면 더 신앙생활 잘하게, 더 신기하게 또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회 생활 잘 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간구하니까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이끌어주시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운명에 맡기지 말고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07편 6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내가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 오늘날 염려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걱정은 밤새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아주 집안에 있는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타협하는 거 알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이나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보화가 널려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역으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열려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의 보화가 한 가지도 너희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해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죄로 막혀있는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으면 물질은 증식해도 다른 모든 것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막혀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마귀에 의하여 풍랑이 일어나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거든요. 그 음성 듣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이 풍랑은 나로 인하여 온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그치리라. 과연 그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멎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광풍은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다시스로 가다가 일어난 것이니 이것이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어요. 오늘날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앞에 두고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그 강을 건너오라는 겁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함락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 견고한 성입니다. 그의 담 하나가 16미터 정도가 될 정도로 견고하다고 어떤 학자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여리고 성인데도 다른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다 돌게 하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돕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함성과 함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혼비백산되버리죠. 그때 들어가서 다쳐서 그를 정복해버렸어요. 아주 신비한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저쪽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이성가처럼 애들 있는 것처럼 아주 쉽게 본 겁니다. 아니 닭 잡는데 도끼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칼 들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몇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거기서 막 쫓겨내려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여호와같이 길을 열어주시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왜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오늘날 산 꼭대기에 있는 산 큰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첫 성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 안에서 탈취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진대 내가 그것을 그 중에 감추은 자가 있느니라.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폐물 같은 것을 감대에 갖다 묻어 자기 천막에 묻어버렸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죄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어. 그 아간을 데리고 가서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죽인 것이 오늘날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죄와 함께 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비워버려라.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을 쏟아버려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 주인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함이 아니고 너와 내 앞에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하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에 자기의 멋대로 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여자분들이요 50만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그때부터 확 활발해져서 세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은 조금만 참으면 돼요. 50만 넘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그때부터는 활발해지기 시작하니까 남자들 그래서 늙어서 보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에피소드나 유머나 이런 걸 보더라도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고요. 거의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가가지고 남자가 지구를 정복할 때라고 하는 책이 있냐고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공상소설은 저쪽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건 다 공상이라고 하듯이.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요. 사장님인데 하도 부인한테 쥐어 살아가지고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물었답니다. 여자한테 안 잡혀 사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여자한테 잡혀 사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했더니 한 명만 남고 다 이쪽으로 가더래요. 다 잡혀 사는 사람이더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안 잡혀 사는 것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아니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출근하는데 부인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말 듣느라고 혼자 있었다고 얘기하듯이 모든 분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뭡니까? 같이 서로가 모든 담이 허물어질 때에 그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화해하듯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이 안 서거든 난 전문가에게 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모델을 세워놓고 내가 저분을 닮았으면 한데 어떤 때는 아 저분을 닮으면 안 되는데 라고 목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 만나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신앙의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틀린 일들이 많아요. 미국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이 자기의 막 살아온 이야기를 저에게 간증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서 교회 왔더니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목장 모임을 갖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한 번은 야외를 가자고 해서 야외 예배를 목장이 함께 모여서 차 두 대에 세 대에 이렇게 갔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한 차가 앞에 서서 왜 섰는가 했더니 아 옆에 있는 나물이 있는데 너무너무 나물이 좋아서 그거를 탁 해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쌈을 싸가지고 해서 한국식으로 탁 해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즐겁게 하고 돌아오다가 앞에 차가 서더래요. 왜 쓰는가 했더니 자기도 쓸 수밖에 없더래요. 오바이트를 하고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다 고생을 했대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껄껄 웃으면서 지금 남은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그래서 그 나물 먹었던 걸 갖고 왔더니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요건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설사한다. 요건 먹으면 위에 경련이 일어난다. 다 그거를 빼는데 독초를 먹었더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나물이 다가 아니고 도라지와 더덕이 비슷하지만 틀린 것처럼 신앙의 모양은 있어도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그 전문가가 아니면 결단코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들어보면 압니다. 전문성이 없이는 교회와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거를 분별할 만한 능력 없어요. 그럴 땐 전문가에게 묻고 전문가에게 그거를 함께 그거를 또 코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의 음성 드려야 됩니다. 주의 음성 드려야 됩니다. 가정과 사업장이 여러분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고 그 가운데 성공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아 나는 원래 선하니까 나는 원래 착하니까 내가 정직하게 사업하면 되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나만 정직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냐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냐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잘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업장에 간섭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되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이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도 우유부단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고 거절을 못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흘러가고 조금 말만 맞고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훌떡 넘어가고 하는 그것이 선한 사람들이 볼 때 착한 마음에 대한 우유부단한 성격이 도박하는 인구가 25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만. 알코올 중독자가 수백만입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도 거기서 보존되어지고 거기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린 기도하라, 회개하라.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방법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무시는 배 안에라도 풍랑이 일어났다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끝절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이 삼킬 정도가 되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마가복음 4장에는 말씀하시죠. 명령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있습니까? 저주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어두워집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믿음의 영적 선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께서 명령합니다. 풍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눈만 뜨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심으로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풍랑 가운데는 다가올 수가 없어요. 자기도 살기 힘듭니다. 풍랑 가운데 수술대 위에도 같은 가족이라도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광야의 모세에게도 찾아오시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도 찾아오시며 또 새 청년이 있는 풀무불 가운데도 수술대 위에도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오늘 그러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강에 버려진 인생이라도 요셉같이 애굽에 팔려간 인생이라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에 선포한 사람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요셉의 그 모든 앞날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걸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풍랑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사 기도하고 정말 주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사용하는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주님 어렵고 힘든 풍랑이 일어나는 그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 섭리를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다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살아온 습관과 우리의 삶을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